안녕하세요. 도리TV 이준호입니다. 오늘 산속에 있는 자연산 참두릅을 좀 따러 왔거든요. 지금 전심장사 마치고 이 깊은 산이 아니라 잠깐 가서 몇 개 좀 났나 보고 다래순도 좀 있으면 좀 따보려고 하거든요. 자, 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옛날에 가재도 엄청 많았었는데 여기. 여기가 아빠 가을에 능이버섯 따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옛날에 논이었었어. 옛날에 농사 짓던 데인데 이게 묵은 거야. 자,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내. 이게 독초야. 독초 천남성이라고. 독초야.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는 거야. 천남성 먹으면 죽고. 옛날에 장이비를 서양역에 이렇게 써갔던 사약재료. 사약재료. 가다 보니까 꼭 산삼 같은데 이게 오가피가 이렇게 있네요. 이게 저기 산에서 산삼인 줄 알고 잘 속는 그런 오가피거든요. 산삼인 줄 알았네. 자, 여기 산속에 두릅밭을 도착을 했는데 누가 왔다 갔네요. 다 따가고 저기에 한 몇 개 몇 개 안 남았어요. 아이고, 한 발 늦었네. 아이고 엄마야. 그리고 이 저기 두릅은 가지를 좀 쳐줘야 되거든요. 자, 이쪽으로 나와. 그걸 떨어진다. 이거. 자, 산 속에 있는 자연산 두릅. 그래도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이게 노지에 그냥 진 옆에 있는 것보다 산 속에 있는 게 향이 훨씬 좋거든요. 아, 자, 다음에 이걸 한번 으쌰. 좀 피긴 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먹을 만해. 여기 거 하나 넣고 너무 크게 잡았다. 와, 이거 며칠만 일찍 왔으면 엄청 많이 따는 건데. 으이차. 가지를 쳐줘야 돼. 아우, 이거 딱 좋다. 자, 이것도 아주 딱 좋고. 으쌰. 그래도 꽤 많이 남아 있네요. 자, 저쪽 거 나머지는 다 땄으니까. 아, 저기 하나 있다. 저거 하나만 따서 이제 끝이네요.
엄청 크네. 자, 나머지 몇 개 냉겨놓은 거 다 땄고요. 여기 다래순도 많았었는데 다래순은 너무 컸고, 그래서 요것만 해도 먹을 거 충분히 땄으니까 가게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전화. 고생했어. 자, 여기가 가을에 능이가 다 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도 능이가 나요. 굉장히 많이 나는 데인데, 장소가 어딘지는 이제 안 밝히고, 하여튼 여기 엄청 많이 나요. 가을에 여기서 또 능이 많이 따갖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꽃은 진달래처럼 생겼는데 철쭉이라는 거야. 저번에 왜 진달래 꽃 먹었잖아. 근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철쭉이라는 꽃이야. 알았지? 자, 시골에 온 김에 산양산삼 심어놓은 데 지금 잠깐 왔거든요. 요거 씨가 이제 발화를 했네요. 요거는 씨를 뿌린 데고, 보니까 이렇게 이파리 세 개로 다 처음엔 올라오거든요.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저 앞에도. 자, 그리고 묘삼 심어놓은데 여기 올라왔는데요. 와, 활짝 다 폈네요. 와, 완전 거의 다 나왔어요, 싹이. 자, 저 옆에도. 와, 2년생인데 벌써 사구로다가 막 올라오네요. 자, 여기도 다 올라왔어요, 다. 오, 엄청 많네. 이쪽도 삼이 싹을 다 튀었네요. 이쪽도, 아, 많이 올라왔네요. 이야. 자, 옆에도 다 올라왔네, 다. 오, 보기 좋네요. 여기도 산삼 씨 뿌려놓은 데인데, 이렇게 이파리 세 개로 다 시작돼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해만 자리를 잘 잡으면 굉장히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이고, 쳐다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어우, 멋있어. 저 위까지 그냥 산삼이 다 났네요. 우리 뚫으니까 오늘 따온 거 이걸, 무슨 나무 가지 같아요. 엄청 크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자, 그래도 이렇게 좀 샜어도 이 맛이 좋아요. 오히려 너무 작은 거보다. 친구네가 자, 두릅을 다 데쳐갖고 이렇게 손질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나뭇가지 부러뜨려갖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도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커갖고 좀 잘라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딸내미 산을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아휴, 가게 내려와서 계속 저기 뭐라 그럴까, 화가 난 것 마냥 그래갖고서 눈치가 보여갖고 얼른 집에다 태워다 주고 왔어요. 아, 요즘에 사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해서 제가 아주 눈치 보느냐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맛있다. 아,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하겠습니다. 아우, 좋다. 올해 자연산 산두릅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컸으면 이제 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맛보는 거지만 이제 아쉽지만 내년 또 기다려야 되고, 거기 제가 능이버섯도 따고 자주 가는 산인데, 그 두릅밭을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딴 사람도 안 해요. 그래서 다 따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몇 개를 남겨놔갖고 제가 요 맛을 보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집 주변에 있는
두릅보다 훨씬 향이 좋아요. 이런 거는 사이즈가 딱 좋네요. 아, 이걸 먹어봐야겠구나. 아우, 시원하네. 통째로. 맛있어. 그리고, 원래 이 두릅 따오면 딸내미하고 우리 아들하고 삼겹살 꺼먹으려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경기를 앞두고 있어갖고 몸무게 조절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하지. 우리 딸은 또 사춘기 때문에 또 기복이 심해갖고, 또 우리 딸도 살을 좀 빼려고 하나 봐요. 이제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다 이제 안 먹는다 그래갖고 삼겹살 대신에 그냥 데쳐갖고 두릅만 막 보고 있거든요. 진짜 향이 일반 두릅보다는 확실히 틀리네. 먹지지도 않고 맛있는데? 아유, 뭐가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요. 자, 올해 이렇게 산두릅 따다가 맛있는 막걸리하고 이렇게 안주해서 먹었는데요. 어우, 너무 맛있어요. 진짜 향도 좋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 두릅이니까 이제 아쉽지만 내년을 또 기약을 하고요.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